안녕하세요. 8월 7일 새벽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지팡이를 뻗치실 것입니다. 주는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주의 능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진해서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가 분노하시는 날에 세상의 왕들을 쳐서 죽이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고 온 세상의 통치자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다. 그가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의기양양하리라. 아멘. 시편 110편은 저희가 많이 들어본 시편일 것입니다. 제왕의 시로 신격의 복수성과 왕, 제사장,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증거로 인용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의 초석으로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언급되었으며 신약에서는 이 시편을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해 메시아적 시라고 부릅니다. 마르틴 루터도 110편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대표적 시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이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들의 모습을 보면 왕이 앉은 의자 밑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발판이죠.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왕이 정복당한 원수의 목을 발로 누르고 서 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발로 적의 목을 밟는 행위는 완전한 정복이고 따라서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뜻은 모든 원수들을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왕을 대신하는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그분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이며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공동통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3절의 다윗은 주의 능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진해서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날은 원수들과 전쟁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쟁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전쟁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저희 이웃마을에 봉사하시는 청년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표현이 딱 맞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주의 청년들이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 새벽 이슬은 매일 필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하늘에서 내린 선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 청년의 시기는 저희의 삶에서 가장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은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즐거이 외치는 주의 군대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때 저희가 바라보았던 청년들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7절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멜기세덱은 고대 가나안의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평강의 왕, 의로운 왕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되게 만듭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며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갈등 속에서 화해와 용서를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난히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기후 위기 가운데 더 살기 어려워져 가는 이때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중재자로 오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